개수는 많네.
엊그제 고구마를 캤어요. 근데 고구마를 뭘 할까 하다가 간식으로 그냥 고구마 마탕하고 이건 압력밥솥에다가 물 없이 이렇게 찐 거예요. 물 없이. 그랬더니 이렇게 구운 것처럼 됐네요. 우리 배추, 김장배추 심은 거 미리 따갖고 겉절이 하고. 열무 물김치 해놓은 거. 한번 먹어볼까요? 먹겠습니다. 야, 이거 압력밥솥에 했더니 구운 고구마 같이 생겼네. 손으로 먹어야 돼. 야, 이거 겉절이가 기가 막히네. 이렇게 가지고 야, 압력밥솥에다 했더니 고구마가 이게 맛있네, 찐 게. 저리 기가 막힌다. 간식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권한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고구마나 감자 넣고 김치랑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 나. 매워. 먹어봐. 맛이 기가 막히다니까. 한 잔 싸줄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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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야. 기가 막히지? 맛있네. 겉절이가 이거 진짜. 겉절이가 되게 맛있네. 매추도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이게 뭐 튀겨가지고 뭐 설탕 뭐 이렇게 불려 넣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설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단 것도 덜 달면서 맛있어. 쉽고.
뭐 다 먹게 생겼다. 안 되는데. 그만 먹어야 돼. 자꾸 먹어봐. 어휴, 이거 다 먹었으니까. 아유, 아유, 세상에. 겉절이면 생계 구성도 못한 사람 같네. 간식이 커녕은 얘, 이거 뭐, 저녁도 못 먹겠다.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